더 이상 순애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모창 가수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 기자가 모창 가수 박미겸 씨를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커버곡이 큰 인기를 끌면서 모창 가수가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모창 가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가서 이 물음표를 직접 던져보겠습니다. 개그맨 나보람 씨는 본명보다 박미경 모창 가수 박미겸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지난해 홍천 찰흙수수 축제를 뒤집어 놓으면서 지역 행사 퀸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모창 가수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제가 뭐 횟수는 한 2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사 관계자분들, 군수님들, 이장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 1200회 정도? 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1200회? 네. 1200회를 부를 정도 행사가 있군요. 꽈리꽃주 행사나 뭐 노각축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각인가? 아 이게 그럼 제철 따라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 걱정입니다. 최근 가수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키는 이른바 AI 커버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월부터 조금 행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게 AI 그것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AI가 이길 수 없는 모창 가수의 매력은 뭘까? 가까워지고 싶어요. 식사 잡 샀어?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 버스 타고 오셨어? 조심히 가셔. 어때요? 예의는 갖추되. 오전 반사 보는. 그쵸 그쵸. 예의는 갖추되 가깝잖아요. 전세셔 자가셔. 자가셔 뛰세요. 어떠셨어요? 자가 인사 뭐 어떻게? 아 자가님. 전세셔 나도 전세셔 뛰어. 자가로 갑시다. 다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아우님들하고 악수 이런 거 AI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AI가 못하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미겸 씨. 못하잖아요. AI 커버곡을 들려주려 하자 거부 반응까지 보입니다.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 듣고 싶지 않은데요? 아 그러세요? 한번 들어나 볼게요. 아, 네. 이게 내가 먹고 싶었던 밤 달뜨던 밤 향기 밤 향기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30년을 그 선생님을 모창을 연습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 10년 걸리겠네요. 10년이지? 네. 양갱 썼겠어요. 힘드네요. 그래서 AI가 뭐 똑같이 흥내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소울이 없잖아, 소울이. 갑자기 AI의 단점을 언급합니다. 박미경 선생님의 그 소울이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AI가? 눈물을 낼 정도로 노래는 잘할 것 같은데, AI가? AI가 더 비슷하다는 말에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넌 나를 피해 딴 생각을 하지만 손을 열어 열어 난 알고 있어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애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쭉쭉쭉 안녕하세요. 쭉쭉쭉쭉 장면 아니 진짜 먹히네. 떠나는 그날 AI에게 당돌한 경고를 날립니다. AI 날 보고 있다면 당장 그만 두시.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AI 모창이냐? 진짜 사람 모창 가수냐? 진짜 사람 모창이 좋지요. 왜요? 그래도 사람이 좋지요. 그 박미경이라는 지금 저기 모창 가수는 혹시 아세요? 네. 오, 아세요? 글쎄 얼굴을 자세히 못 뵀는데 비슷하신 얼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셔. 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애보는 없어 나.
잘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역시 표정이. 네. 여전히 AI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럼요. 기당하신 말씀이세요.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것도 음소리 AI 음성이 똑같이 그래 하잖아요. 어, 근데 왜 하필 윤 대통령?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